네, 워낙 시장에서 이 저평가되어 있는 골판지 업체를 AS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실적들을 네.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3분기가 바닥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골판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아시아 페이퍼텍이라는 회사가 분기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이제 흑자 전환했는데, 문제는 그 원료, 네. 원재료가 되는 그 고지, 폐지 가격 있지 않습니까? 네. 폐지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폐지 가격을 한번 좀 그 뭐 막대 그래프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폐지 가격 한번 보시죠. 이 폐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저게 이제 2008년 톤당 네. 15만 9천 원 하던 게 2011년에는 24만 9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7월 더 폭등을 했고요. 8월, 9월, 7, 8, 9, 3분기 때. 네. 3분기 때 사상 최고의 그 원료 가격으로 뛴 거예요, 저게. 네. 톤당. 7, 80%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네. 2008년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달에도 조금 보면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 8, 9, 이렇게 원료 가격이 사상 최고로 올랐는데, 네. 회사가 아사페이퍼텍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크지는 않지만, 적자에서 네,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제품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제 회사들이, 굳이 뭐, 그, 이런 원료 가격이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네. 제품 가격도 올렸으니까, 같이, 예. 네, 큰 예. 부담이 안 된다, 얘기가 있고요. 그렇군요. 이미 이제, 10월이면 4분기 아니겠습니까? 네. 가격은 많이 안 떨어졌는데, 네. 이미 이제 흑자 전환 돼가지고, 누적으로도, 이제 올 들어서 흑자로 전환하는 네.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아시아 페이퍼텍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감가상각이 114억 원이에요. 아, 예.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누적으로 6억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비타, 감가상각적 영업이익은 120억 가까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금 흐름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네요. 근데 장부상 감가상각을 이 아세아 그룹은 되게 세게 떨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3분기 영업이익은 뭐 5억 6천 원, 5억 6천만 원 이렇게 났지만 네.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은 아주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또 하나 아세아 제지도 뭐 아세아 제지는 3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여기도 감가상각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매출 대비 한 8.9% 가까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적 영업이익률은 매출 대비 9% 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감가상각하고 난 영업이익은 3분기에 6억 원 정도 적자가 났고요. 네. 골판지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동일제지 꾸준하게 지금 영업이익이 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순이익은 지분법 때문에 적자가 났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던 어디죠? 네, 테린포장 계열도 네.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관건은 과연 지금 그러니까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네. 이 회사들이 좀 그 턴어라운드를 본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정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당 그 2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그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는 거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 경기 동향에 따라서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그 최악은 지났다라는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분기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분간은 3분기 실적을 어떤 분석해 보면서 네. 어떤 그 알짜 중소형 가치주들이 두각을 나타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골판지 업계는 네, 바닥을 확인한 것 같은 느낌이 징후들이 쏙쏙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